손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참 이런 꽃다발을 선물로 받다니 충격적입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꽃다발을 선물 받고 누구 하나 양보해주는 인간들, 이런 당신들 때문에 민식 입법이 통과가 된 거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화가 바꿨는데 전화가 잘못 같아. 아, 왜? 먼저 코리아 잘 안 들어가지고. 어머, 진달래봐라, 진달래봐. 야. 어디인데? 감사원길 진달래가 엄청 폈네. 어우. 야. 내는 뭐 벚꽃, 진달래, 개나리, 인꽃도 아니다. 아이고. 어머, 어머, 야 이거 봐라. 하루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나? 야. 진짜 기가 막힌다. 너 손님 없어? 없으니까 이 길로 가지요. 아이고. 어디 가는데? 시내. 야, 시내는 너 근로단이냐? 어. 아, 진짜. 아니, 막히는 길 일부러 손님도 없는 그 길을 뭐하러 가? 그냥 어차피 손님도 없이 시내로 갈 거면은 구경도 이렇게 쫙 하면서 시내로 가. 야.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야, 어제 진짜 나 스팀 나서 그냥 들어와 버렸어 일찍. 아유, 내가 쉬어졌는데도 어떻게 일을 그렇게. 아니, 막 짜증 나서 못하겠는데. 야, 여기 뭐 감사원 담 그 저기 그 통일문화원 그 담벼락은 야, 개나리 천지네, 개나리 천지. 아우. 얘가 또 뭐 인생일 뭐 또 뭐 그러나 왜 또 그런 걸 또 아. 난 그런데 감성이 없거든. 꽃도 그런 거라고. 감성 좀 가져봐. 얼마나 편한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일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고 그 생각을 못하니까. 누구는 그런 생각 없어. 넌 안 하잖아. 중소기하고 둘인. 아, 나 이거 씨 핸드폰 잘못 샀어, 민수야. 뭐? A9을 샀더니
S9이 아니고? 응. A9? A9은 나중에 나왔다면서? S9보다, 아니, S10보다 더 늦게 나왔다면서? A자 들어간 거는 보급형이야. 보급형? 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하는 거. 문자만, 카톡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야. 기다려주세요. 거래 처리 중입니다. 하였습니다. 놓고 가는 거 하나 보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 저기 삼성병원 장례식장이요. 장례식장이요? 네. 여기 세워드릴까요? 너무 순정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복해가 이쁘게 맺혔네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건데 복해가 이쁘게 맺혔는데 잠시 정차 중에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아는 지인하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나서 영업을 조금 해야 되니까 나오는 찰나에 제가 보통 다니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 루틴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옆에 이제 구조 밤 9시에 나오는 구조가 예약등을 켜고 앞에 서길래 뭐 어디 예약을 받았나 하고 했더니 옆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니 제 차로 왔어요. 타려고. 근데 앞에서 창문을 열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상도덕도 모르는 인간이라서 서울시에 일단 민원을 넣었고요. 대충 얼버무려서 끝내려고 하겠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게 다 그렇죠. 변하긴 뭘 변해. 네. 어디세요? 여기 종암동. 종암동까지 그냥 가신 거예요? 아니면? 네, 아예 없어요, 없어. 어, 손님 타시네. 온대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쌍명으로 가시죠. 쌍명 아파트 쪽. 창신동 쌍명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락동이요. 가락동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오늘 술을 좀 많이 취했으면 집 앞에까지 가는데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요. 이 동네 어쩔 때는 종로에서는 안 들어올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정동 하면 안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되돌아 나가기 쉽지 않다고 뭐 안 들어올라고 그러고 아 그래서 어쩔 때는 가락시장 여기 문정동 로데리 로데오거리요 그래요. 문정동 하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해. 거기서 거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정동이면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오면서 아이고 찾아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 하니까 나가게 할 때 빈손으로 나가니까 안 잡는다고 아, 뭐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 시간 걸려서 잡도 되고 그래요. 종로가 힘들더만 종로가. 종로는 네.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까지 빈 차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빈 차도 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야 걸어서 걸어서 내가 언제까지 왔냐면 동대 입구까지 걸어와봤거든요. 동대 앞에까지. 그래도 차가 안 쓰더라고요. 야 나중에 성질이 나고 집에 전화하려고 해서 차가 지나오라고. 네, 여기 있습니다.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밤에 핀 벚꽃. 얘네들은 봄이 왔는데 택시는 언제나 봄이 올까요?